자, 여러분, 국가직 7급 대비, 자, 최종 점검 세 번째 시간 살펴볼게요. 조선 후기, 즉, 근대사의 태동기와 그리고 개화기를 살펴볼 건데, 자, 국가직, 자, 7급 5년간 출제된 주제, 자, 정치. 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효종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예속 문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조선 후기는 숙종, 영조, 정조 물어본 문제가 베스트인데, 그동안 5년간 나오질 않았네요. 자, 경제. 균형법이 나왔어요. 대동법이 안 나오고. 그리고 조선 후기 경제 상황 물어보는 문제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베스트인데 그동안 7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자, 오히려 사회 파트가 많이 나왔어요. 인꺽정. 자, 이건 16세기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쨌든 조선 전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인꺽정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홍룡의 난과 임수밀란. 자, 이거는 19세기 밀란이죠. 그리고 또한 조선 후기 향촌 사회 변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조선에서 16세기 임꺽정, 그 다음에 18세기 장기산, 그리고 19세기 초 홍경래, 그리고 임수밀란, 그리고 1894년에 고부밀란 결과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밀란은 여기만 보지 말고 신라 하대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고려 무신정변 때 다양한 밀란, 그리고 16세기 임꺽정 같은 밀란아이지만 의적들. 도둑이죠. 그 다음에 다시 19세기 초 밀란 이런 성격들을 꼭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자 7급 시험에서 베스트 여러분 양명학, 실학자 정약용, 또 실학자 박제가 조선 후기 역사서. 그리고 이건 2018년 좀 어려웠었죠. 늘 여러분 100점을 맞는 시험은 아니에요. 다 100점 맞으면 오히려 더그 시험은 더자 골치가 아파집니다. 뭐냐면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수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7급은 기본적으로 85점에서 90점을 세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인의 시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잔인한 문제였지만 그거 틀려도 충분히 되니까 자 오늘의 교훈은 뭐다? 이제 시험 일주일 남은 지금은 이렇게 잡다한 거 보지 말고 10년에 한번 나오는 그런 놀라운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늘 나오는 주제에 초점 맞추자. 이게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14년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의외로 쉬운데 실수를 하세요. 다음 자료가 나타난 정책 시행된, 자, 여러분, 원인이죠, 원인. 그러면, 양력의 폐단 심하여, 백성들이 살수 없을 지경이니, 이제 군포를 영구히 한필로 감한다. 부족해진 재정은 어장과 선박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서 거두고, 선무군관에게 한 빚을 거둔다. 즉, 균협법이잖아요. 그러면, 균협법이 실시된 배경은 뭐예요? 군포의 문란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4번. 무슨 감형이나, 즉 감형이란 팔도에 자 관찰사가 있었던 자 곳이 감형이죠. 그다음에 병영 이런 군대 조직이 독자적 군포 거두면서 군포 부담은 더욱더 늘었다. 어쨌든 군포의 문제점 결과 균형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1번 결작제가 신설되면서 부담이 농민에게 자 결작은 어쨌든 뭐였어요? 균형법 실시 결과잖아요. 그래서 1번은 균형법 실시 원인이 아니라 결과고. 그다음 2번 호포제 실시자 균협법은 호포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포제 등 여러 가지 자 군포에 대한 개혁안이 있었지만 그중에 간포를 택한 거고 그다음에 호포제는 흥선 대응군 때 가서 비로소 실시되잖아요. 그다음에 신해통곡은 당연히 자 이거와 전혀 관계없죠. 신해통곡은 정조 때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단 정권 철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문제 너무 쉬운데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에 한번 나오는 그 어려운 문제, 중인의 시집을 맞추면서 이렇게 균형법 관련 문제에서 잠깐 문제 잘못 풀어서 답을 1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시험에, 자, 기본적인 거를 확실하게 잡으시고, 이거는 이 균형법을 실시한 원인을 물어보자.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2017년 하반기 문제였고요. 자, 일단은 사료가 좀 낯설었지만 이건 정말 아주 오래전, 10년 전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사료였었어요. 그러나, 그 사료 몰라도 조선 후기 상황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의당전서. 자, 조선 후기의 정약용의 책에서 나온 거죠. 사대부가 수백 년 동안 관직에서 막혀 있어도 존부, 즉, 명예와 부를 잃지 않은 까닭은 집집마다 각기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농지를 점하고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았으므로 그 풍습이 더욱더 견고해졌다. 자, 그럼 조선 후기 상황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어. 친형이 일반화되었다. 자, 고려부터 조선 전기는 대릴 사이즈가 일반적 모습이었지만, 조선 후기는 친형제도, 즉, 여성이 남자 집에 결혼해서 사는 절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친형제도가 일반적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성 불량의 관념으로 양자제도가 활성화되었다. 자,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자, 제사 어떻게 지냈어요? 자, 지금, 자, 자녀가 같이, 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냈었고요. 더더군다나 16세기, 자, 15세기, 16세기는 여성도 친정 본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사임당이었잖아요. 근데, 자, 유교가 민간에 보급된 조선 후기는 절대 여성은, 자, 제사를 지낼 수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온리 남성만이, 그것도 장자만이 제사를 지냈고요. 만일 그 집안에 아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했다? 양자를 입양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이성 불양의 관념으로 양자 제도가 확산되었다. 즉, 다른 성은 절대, 자, 기를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같은 성씨 안에서의 양자 제도가 확산되는 게 조선 후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자, 태계 이황이 영남 이안의 역동사라는 사당을 창건하고 족보를 손수 필사해서 그곳에 보관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자 족보가 내려오고 있는 거, 얘기. 자, 어쨌든 조선 후기, 이건 이황 16세 상황이 아니에요. 조선 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16세기 족보를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다는 그 상황이고요. 자, 조선 후기는 동성마을의 감소를 초래했다. 자, 조선 후기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종족들이 흩어져 살지 않고 있다. 즉, 동성마을이 자,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잖아요. 조선 전기는 이성작거, 즉, 한 마을에, 양반 마을에도 친가와 외가가 같이 모여 살았지만, 조선 후기는 양반들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지자, 자, 양반들이 더욱더 똘똘 뭉치는, 특히 동성끼리 똘똘 뭉쳐 사는 동성마을이 증가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조선 후기, 여기서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서열들, 일열들 차별이 조금 완화됐지만, 그렇지만 양반들 안에서는 적서차별은 더욱더 강화되고, 가족 간의 유교질서는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영조, 정조 때 서열들의 차별이 조금 완화되는 것은, 자, 영조, 정조의 정책인 거고, 여전히 양반 안에서는 더욱더 적서차별을 강화해서 양반들이 똘똘 뭉치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조선 후기, 자, 향촌사회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5년간 추지지 않은 단독 주제가 뭐였을까요? 비변사고, 군사제도 변천 안 나왔네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변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숙종, 영조, 정조의 업적. 자, 그 다음에 이 쉬운 대동법, 그리고 영조법 안 나왔고, 호랑 논쟁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국방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되었던 임시회유 기구였던 비변사는 삼포외란을 계기로 상설기구 아닌 거 아시죠? 삼포외란 때는 임시기구였고, 을묘외반을 계기로 자, 상설기구고, 자, 흥선대구 때 가서, 자, 처음에 약화, 그리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비변사 다시 내용들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종 제위 중 청하구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는데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서 어영청을 설치했다. 어느 임금 때? 숙종 때 아닌 거 아시죠? 자, 어영청은 인조 때 설치되었습니다. 자, 3번, 영조는 이조 난간과 한림이 자신의 추임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했고 사형수에 대한 엄격한 삼신제를 실시했다. 자, OX 오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형수에 대한 엄격한 삼시제는 세종 때도 엄격하게 시행됐는데 영조가 다시 강화한 거죠. 다시 시행합니다. 6위전 이외에는 금난 조건을 행하지 못하게 한 왕은 정조고. 자, 정조의 많은 책들 다시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데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아닌 거 아시죠? 대전회통은 자 바로 자 고종 또는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고 자 정조는 대전통편이었습니다. 법전 순서도 이럴 때 한번 봐주세요. 경국대전, 이어서 속대전, 자, 대전통편, 그리고 대전회통,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자, 5번. 대도법은 양반과 지주들의 반발로, 자, 본격적 실시하는데 100년 걸렸고요. 시행 결과, 부과 기준은 여러분 집, 민호, 즉, 가호에서 냈던 것을 토지 결수로 바뀌었잖아요. 자, OX, 옵니다. 자, 영조법에 따라 전세 비율이 이전보다 다수 낮아지면서 대다수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자, OX, X죠. 자, 영조법은 누가 내는 거예요? 땅이 있는 사람들. 자, 16세기부터 지주 전월제가 강하였고요. 자, 지주들이 다수고, 자, 소작농들이, 지주가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은 대부분 자영농보다는 소작농이 다수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전세는 대다수의 농민은 소작농인이었기 때문에 이 전세하고 이 소작농은 아무 관계도 없었잖아요. 결국 지주에게만 혜택을 줬죠.
자, 호랑 논쟁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노론과 자, 다르다고 주장하는 소론 사이의 논쟁이다. 자, OX, X죠. 자, 호랑 논쟁은 송시열 제자들, 즉 노론 안에서의 학문적 논쟁이고요. 자, 호론은 충청도 노론 한원진 계열이었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인물성 이론이고 이들이 바로 북벌론자였고요. 그 다음에 낙론은 서울 경기 노론이었고 이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바로 자 인물성 동론이었고 특히 홍대원 같은 사람들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대동법과 함께 여러분 김육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 자 근대사의 전개기 여기는 사건사죠. 여러분 여기는 정치사 정말 매번 사건사들 받으시고 요즘 이 근현대사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실 때는 근현대사 사건들 정치사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흥선대원군 나왔습니다. 정책이었겠죠. 1번하고 조약 즉 강화도 조약 자 이런 조약들 내용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 그 다음에 자 온건계화파 급진계화파 물어보는 거 80년대 정부의 개화정책 또한 위정척사사상 최익현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임오군란 결과 자, 어떤 조약 맺었는지 동학농민동은 세 번 나왔네요. 2014년에도 2017년에도 또한 공주 우읍시 당시 볼 수 있는 모습 그 당시에 자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봤겠죠. 그런 것들 좀 난도 있게 물어봤었고요. 또한 갑오개혁 이렇게 세 번 나왔고요. 자 대한제국과 관계되어서 직계 발급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경제에서는 국제보상운동 사회는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문화는 대한제국 시기의 문화, 시설들. 그 다음에 작년에, 2018년에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주식형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사예요, 여러분. 무조건 근대사에는 정치사를 다시 한번 사건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볼까요? 자, 2017년 문제였습니다. 미추친 이 내각의 재정개혁안을 오른 것은? 이 내각의 개혁정책은 초정부적 비상정부인 궁극기무처였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이잖아요. 그래서 갑오개혁의 내용이 뭐냐 물어보는 거. 자, 모든 재정은 탁지암은 관할로 일어나시킨다.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 내용이었습니다. 자, 모든 재정은 호주에서 일어나시킨다. 이거는 갑진정변의 개혁안이었고요. 국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산 같은 이런 걸 재정을 관할했던 것은 자 어디였어요? 대한제국 때기고. 즉 광무개혁 내용이고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되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밝혀라 이거는 독립협회 헌의국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개화기의 개혁안들 꼭 봐주세요. 갑진정변 개혁안 그리고 자 동학운동 개혁안 그리고 다시 자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 꼭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성호 시해 사건 이후에 자 을미개혁 그리고 자 독립협회 헌의국조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이 정도 봐두시고요. 물론 활빈당의 자 선언도 중요하겠지만 활빈당보다 잘 나온 것은 지금 얘기한 개혁안 자 이겁니다. 파악해 두십시오. 자 2018년 문제였죠. 독립신문 발간에 관여했던 그는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를 조직했고 1897년 4월에 국문이라는 글을 발표하게 됐다. 자, 그는 누굽니까? 바로 주시경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시경과 관계되어서 자, 국어 문법 답은 2번이었고요. 주시경 선생은 자, 우리가 1914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자, 1번 우리말 큰 사전 이건 바로 어디였습니까? 조선어 학회 얘기였잖아요. 조선 학회는 1931년부터 1942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자, 살아 있지 않으셨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조선어 학회 사건이었고요. 조선의 학회에서 자, 활동했던 거고 이것도 1번과 4번은 조선의 학회 1931년부터 1942년이었고요. 자 조선의 연구회는 1921년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21년부터 1931년까지였으니까 자 지금 주시경 선생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난도 상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주제는 뭐였을까요? 자 병인양요, 심리양요, 갑신정변, 애국개몽운동 및 자 의병운동 그리고 독립협회 자 외세 경적 심리학 그리고 근대 교육기관 및 언론기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주제고요. 그런과 함께 기출되었던 주제에 더 초점 맞추면서 이런 사건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헷갈리는 주요 기출 자 OX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지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자 양원수 부대는 광성버 전투에서 결사항전했지만 퇴각하였다. 자, 어지연 장군은 신미양류였습니다. 미국하고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이었죠. 그래서 자 답은 틀렸죠. 어지연이 광성보고 양원수는 정족산성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신미양료 자 병인양료 구별해 주시고요. 자 2번 갑진정변 결과 조선은 1번과 한송주학 체결한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 또한 1번과 청 사이에선 텐진주약 맺었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한송주약은 우리가 배상금을 일본한테 지불한 거지 배상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가 틀렸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성이다. 자, 세 번째, 1898년 관민공동에서 채택된 헌의6조에서는 전국의 재정은 국내부 내장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천의 승인을 거칠 것. 자, OX, X죠? 그러면 헌의6조는 탁주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라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시고요. 자, 4번 신민회는 비밀 결사 단체로 공화 정치를 주장했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자, 그럴싸하지만 뭐였어요? 국내는 아니고 국외였었잖아요. 특히 서간도 삼원보와 밀상도 한웅동에 최초로 독립 기지 건설 파악해 주십시오. 자, 5번 고종황제 강제퇴위 일제 분대산 사건 이후에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의병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죠. 물론 자 서울까지 자 서울 들어오지 못해서 결국 작전에 불과했지만 자 OX 옵니다. 자 고종황제 강제퇴위 1907년 자 일제 군대해산 1907년 그래서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압 진공작전은 1908년에 이루어지죠. 1907년 사건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자 6번 문화사 관련 문제 문관 무관의 유생 중에 어리고 총명한 자 100명을 뽑아 40명을 뽑아서 서양 문자를 가르친 유경공원은 자원과 우원의 두 반으로 이루어졌다. 자 OX 5고요. 유경공원에 초빙되었던 선생 중에 미국인 헐버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7번 아가파천 기간 동안 백동화가 주조되었고 한송수부가 발행되었다. 자 근대사 개화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과 문화사를 연결시키는 문제였잖아요. 자, OXX고요. 아가파철은 1896년부터 1897년이고 자, 백동화는 1891년부터 1904년이고 그리고 한성수보는 1883년부터 1884년 갑진정변의 계기로 중단되었으니까 자, 이런 사건과 함께 주요한 시설들 정확히 파악하시 됩니다. 자, 그 사람 여기 자 조선 후기와 그 다음에 개화기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살펴봤고요. 여기는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조선 후기 정치의 변화 그리고 또한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봐주시고 개화기는 정치사에 초점 맞춰서 주요 사건들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얘기 자 이제 민족 독립운동기와 현대사회 살펴보려 하겠습니다.